얼굴 제스처. 네, 포인터. 그래서 선생님 어디를 보느냐와. 네. 저, 거기 좀 얘기 좀 해봐. 이렇게 하는 게 있고. 네. 또 이제 교실에 가면 PPT 옆에 해놨잖아. 거기를 쳐다보는 거.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지는 못하니까. PD들이 와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. 강사가 할 때.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어찌든지 왜 지금 행사가면 사람이 그만하게 나오고, 밑에 자료, 뭐, 그 사람 경력 써주고, PPT를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이 화면 구성을 그 사람 자료를 하는 순간 자료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기가 한 60% 이상이 안 돼요. 이 HD 화면 이 스크린에 16대 9를 자르고, 사람을 자르고, 배치를 해보면 위아래가 공간이 많이 납니다. 우리는 모르지만, 보기엔 멋있어 보이지만, 사실은 이 핸드폰 볼 때는 답답한 거죠. 우리는 여기서, 이제, 이 안에서는 이 자료를 딱 감에 커지잖아요. 네. 더 커야 될 때, 복잡할 때는. 그때 더블 클릭을 흘러대는 거예요. 이것만 나. 이 시간적인 거를 바꿔주려고 하니까, PD나 방송사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그 강사의 의도를 모르니까. 근데 이거는 알아서 이제 본인이 다 강사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 파워포인트만 하면 돼. 파워포인트만 해서 또 앞에 보고 얘기하면 강사가 커지는 거야. 이때는 무조건 강사만 봐야 돼. 근데 거기 스크린 큰 게 있어. 있는데 강사는 계속 조그매. 본 사람도 강사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강사가 자료를 보려고 싹 자료 쪽을 보면 이게 탁 커지는 거야. 자동으로 얼굴 인식을 그 특허를 낸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람이 알아서 강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송 장비를 바꾸려고 하는데 가면은 이 강의가 흐트러지는 강사는 강의만 봐야 돼.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좀 멋있게 하는데 이렇게 400 이런 걸 넣고 더 간단한 데는 여기 쳐다보면 탁 커지게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은 그냥 파워포인트 나오는 줄 알아. 거기 보다가 탁 하면 이렇게 탁 나. 이 두 개만 하는 거를 지금 월 라이선스로 5만 원에 해줘요. 월 5만 원을 내시면 일단 소프트웨어를 깔아드리고 교실에 이렇게 탁탁 생겨 녹화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장치는 해야 되고 그죠?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하고 소프트웨어는 노트북에 계시면 아니 그럼 월 5만 원에 노트북에 한치에서 쓰는 거는 기능이 지금 이러한 기능은 아니고 어떻게 만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에 파워포인트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그냥. 아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나오든 아니면 네. 사람과 파워포인트가 나오든 두 가지요. 네. 네 근데 이쪽에는 사람이 나오게 할 수 있고 단 앉아 있는 사람도 USB 카메라 하나 더 놓으면 저기다 하나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. 여기 자료만 마우스에 의해서 커지고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케이블 같은 거 보면은 전부 선생님 코너에만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서 저거 큰 것도 못 바꿔요. 근데 선생님, 이렇게 가면 커지라요, 이렇게. 200 가면 이렇게 나오고, 이렇게 나오고, 세 개가 더 있는 거죠. 아니, 근데 강의하시는 분은 진짜 월 5만 원이면 부담이 안 되겠지. 네. 그런데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, 강의가. 거기다 줌이 돼요, 저게. 이게 줌으로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. 근데 요 안에도 이제 기능이 많다 보니까, 쓰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자막도 나가고 막 다 한다는 거예요. 5만 원이지만. 그래서 저는 학교 전체를 다 학교 라이센스를 학교 라이센스 턴키로 뭐 월 얼마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네. 그렇게 해서 뭐 기반 그 학교 로고가 거기 나오게 하면 네. 딴 데는 안 줄 거 아니에요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그 우리 이제 협회에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클래스룸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 클래스룸에 바꿀 거냐. 이게 항상 그 지금 DX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DX에서 교실, 그 다음에 코스. 이제 강의는 하나만 보내면 돼, 이걸로. 근데 코스는 강의 여러 개 들어가야 되잖아.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.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, 2주에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전에 준비를 한단 말이야, 애들이. 뭐 시험도 보고 하지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넣으면은 우리 교실이라는 그 오프라인에서 그 클라우드에서의 온라인으로 바꾸느냐. 그것도 리얼타임 DX. 그 다음에 그냥 난 리얼타임 DX 이렇게 하자는 거죠.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예요. 김영대 이름 쓰고 저. 네, 다 하는 거. 이 자막을 바꾼 거지. 책상 만들어줄 거. 예를 들면 여기 책상을
이제 여기 채색이 많잖아요. 뭐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.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. 물론 이제 포토샵으로 딴 거지. 인공지능으로 뭐 하면 막 생겨가지고 저거 괜찮다 따서 이렇게 이것도 이게 거의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해줄 거 아니에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람하고 학생들하고 자료만 저기다 합성해서 새로운 교실, 여기 교실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, 예를 들어서 교실을 우리가 뭐 이런 거를 했다 그럼 저런 느낌이 변하는 거죠. 뭐 이런 거를 했다 혹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런 그냥 이거 다 인공지능에 있는 거 따다 한 거예요. 그래서 뒤에다가 배경에다가 이런 그림이 아니라 나는 저 이것도 인공지능 만드는 저거였어. 백두산 그림처럼 나오게 하자. 이거 만들 조정이 되는 거예요, 여기서. 우리 그럼 포럼 할 적에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. 포럼. 포럼에도 뭘 좀 지금 선택해야 되나요? 그렇죠.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바꿀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허룸의 그 로고 있잖아요. 아. 그 허룸 대표적으로 보는 그림 있잖아요. 그거 그냥 뒤에 딱 붙이는 거예요. 우리 로고 있지. 네. 허룸 로고 그걸 드리면 되나요? 그러면? 네.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회의를 한번 해야 돼요. 회의 한번 해서 그 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. 그렇지. 배경 그다음에 장면 발표할 때 그 연사 소개 이런 걸 다 해서 사전 리허설을 이제 그날 오전에 가서 해야 됩니다. 리허설 여기서 대충 해보고 여기서 이제 해보고 가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포럼은 어떻게 하느냐. 그래서 온라인이 된다. 근데 온라인 할 때 이제 다들 우려가 안 오지 않느냐. 사람들이 온라인 하면은. 아.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회비제 그러면 회비를 받을 때는 온라인은 조금 더 비싸게 받아요. 오히려 오는 사람보다. 그리고 한 아, 그것도 방법이네요. 예, 그리고 이제 그 권한을 줘. 적게 내는 사람은 와서 듣고, 많이 내는 사람은 앉아서 듣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들은 다음에, 만약에 이제 그 유료면은, 이제 유료 행사를 많이 해야지 앞으로. 요즘 막 핫하게 뜨는 거 많잖아. 뭐 메타버스, 또 무슨 뭐 블록체인 아카데미 이런 거 많은데, 이게 다 들으려면은, 최신 거 들으려면은 유튜브에 찾거나, 이 사람들이 또 좋은 강의는 거기 잘 유튜브에는 안 올린다나, 불러서 돈 받고 하려니까. 그럼 여기서 해서 유료화를 해서 그런 돈을 주는 거야. 그런 게 이제 그 우리 사업 안에 넣잖아요. 또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교실들 다 촬영 안 해. 강의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.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사람은 우리가 DX협회 얘기하면 가서 해주고 그 강의를 좀 다른 데도 보게 하자. 그럼 무료로 해주고 그걸 우리가 팔아가지고 쉐어하는. 그런 게 그 이제 컨텐츠 마이닝이지. 그 만드서 하고 있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많은 사람 공유하게 하느냐. 그 DX에서의 가장 큰 건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검색에 쓰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 많은 사람한테 공유해 주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지금 우리 팔라우랑 하는 학교 뭐 스탠포드 강의 이걸 다 글로컬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탠포드 몇 개 교수 보고 한국의 우리 DX협회를 통해서 좀 같이 보게 하자. 또 우리가 거기다 다 녹화, 다 편집해서 LMS 만들어서 하면서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만 30분, 1시간 같은 애들하고 좀 얘기하자. 6개월에 한 번씩 거기 좀 애들이 갈 테니까 같이 식사나 좀 하고 문화를 하자. 이런 게 다 사업 아이템이군요. 이번 행사는 7,000원 할 거예요. 더 멋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. 저게 지금 녹화 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오셔서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